앞으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 지방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나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전남 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이른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적으로 내리는 양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 정도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돼 요란한 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중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전남 해안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이른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한편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15도, 강릉 13도, 그리고 부산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 오늘보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와 함께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서해와 남해상에서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 있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